시금치 샐러드니까 먼저 시금치가 필요하죠. 이건 잎사귀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용해주고 이렇게 큰 것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잘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. 양송이가 있죠. 양송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용할 거예요. 끝부분만 좀 잘라서 버리시고요. 이 상태로 양송이 모양대로 옆으로 이렇게 썰어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방울토마토 이용할 건데 반을 썰어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4분의 1 정도 이렇게 썰어주셔도 돼요. 그럼 뭐 개인의 취향으로 해주셔도 됩니다. 베이컨은요, 최대한 모양을 살릴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얇은 베이컨이나 하다가 찢어진 거는 이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베이컨 자체는 약간 좀 노릇노릇하게 자, 이 상태에서 기름을 조금 빼주겠습니다. 키친타올을 이용해서요. 김치 자체가 굉장히 뻣뻣하거든요. 이걸 좀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는 이 끓는 물에다가 살짝 김좀 떼어주면 좋거든요. 이 상태로 한 10초? 너무 또 오래 쏘이면 금방 섬유질 자체 같은 것들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한 10초만 살짝 이렇게 상태로 준비하면 이 끓는 물 준비하신 거 다 완성된 거예요. 방울토마토 준비하신 거, 그 다음에 베이컨. 이거보다 더 갈색으로 구우시면 훨씬 크리스피하게, 그러니까 크루톤 같은 느낌으로 오히려 베이컨을 이용하셔도 돼요. 그 다음에 양송이도 얹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삶아놓은 계란 한번 볼까요? 자, 계속 계란. 이 계란은요,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잘라주세요. 먹을 수 있게. 이 정도를. 이 상태에서 아까 준비해 놓은 양파요. 이를 좀 뽑아서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, 화이트 와인 비네거, 그다음에 꿀, 그리고 소금, 후추는 약간 적당량이 들어가는데요. 지중해식 스타일의 소스이기 때문에 좋아요. 그다음에 꿀 1 정도 넣어주시고요. 화이트 와인 비네거를요, 1을 또 넣어주십니다. 이거는 약간 취향에 따라서요, 신맛이 좋으신 분들은 한 1.5 정도, 조금 반 티스푼 정도, 그러니까 반 테이블 더 넣어주시면 좋고요. 소금 좀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후추. 시금치 샐러드 완성했습니다.